산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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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쉬워.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찾는 것에 대해서 했었죠. 이런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전자를 잃고 누가 전자를 얻었는지가 확연히 보이니까요. 요렇게요. 그런데 문제는 요런 반응에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수소 분자와 염소 분자가 결합해서 염화수소가 되는 반응인데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는지 아시겠나요?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는지를 알려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공유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가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공유결합이니까 전자를 같이 나눠 쓰는 거라서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받았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에서 산화 환원을 정의하기 위해 있는 개념이 바로 산화수입니다. 산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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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수는 공유 결합에서 전기 음성도가 조금이라도 큰 원자에게 공유 전자쌍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각 원자가 갖는 전하량, 이것을 바로 산화수라고 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화수소를 보면 염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요 공유 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완전히 갔다고 가정을 하면 염소는 전자 하나를 얻은 게 되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1, 즉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수소는 전자 하나를 잃은 게 되니까 전하량이 플러스 1, 즉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물. 여기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에서 수소와 산소 중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니까 전자가 와 산소 쪽으로 공유 전자 쌍들이 완전히 산소 쪽으로 갔다고 치면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은 거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2. 즉,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수소는 각각 전자를 하나씩 잃은 거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쉬워. 그러면 H2 수소 분자, Cl2 염소 분자, 이런 동핵 이원자 분자들에서 각각 원자의 산화수는 어떻게 될까요? 수소를 보면 수소는 지금 동일한, 전기 음성도가 완전히 동일한 두 수소가 결합한 거죠. 전기 음성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소 원자는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은 거죠. 그럼 각 수소 원자의 전하량은 얼마? 0이죠. 산화수도 0인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같은 이유로 Cl2에서 염소 분자에서 각 염소는 전하량이 0, 산화수도 0인 거죠. 즉, 동일한 원자끼리의 결합에서 산화수는 0인 겁니다, 둘 다. 그럼 다시 맨 처음 봤던 수소와 염소의 반응.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봅시다. 요 반응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면 수소 원자는 산화수가 0이었는데 플러스 1이 되었고요. 염소 원자는 산화수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즉 플러스가 됐다는 건 전자를 잃은 것이죠. 왜냐하면 전자 하나를 잃으면 플러스 하나가 늘어나니까요. 또 반대로 전자 하나를 얻으면 마이너스 하나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산화환원 배울 때 했던 얘기,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 그랬죠. 그럼 수소는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전자를 잃은 거고, 즉 산화된 거네요. 염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한 거고 환원된 거고요. 잊으면 안 돼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그래서 이 반응은 산화 환원 반응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쉬워. 너무 쉬워.